이번 시즌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서울, 그리고 강팀의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경주가 만났습니다. 먼저 홈팀 서울시청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뉴질스 골키퍼 서현숙, 이수빈, 송아리, 장윤서, 김소희, 이하림, 백도혜, 윤희선, 장은미, 이혜은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원정팀 경주한 수원입니다. 윤현근 골키퍼, 정지현, 박세라, 김혜영, 정영아, 아스나, 박예은, 손윤희, 서지현, 나희, 김상은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2021 더블K리그 11라운드 서울시청과 경주한수원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전진 패스 나이가 내려와서 받아줬습니다. 오른쪽 열어줬고요. 서지현, 박세라 오버래핑 올라갑니다. 박세라 크로스 안쪽 나희!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흘렀습니다. 먼 거리 슛! 벗어납니다. 지금은 서지현의 슈팅이었는데 왼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수빈 선수가 머리로 떨어뜨려줬고 위험지역까지 올라가 봤던 서울시청이었습니다. 이 경기 변화를 가져갈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소희가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코너킥 길게 박세라 헤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박사 쪽! 들어갑니다! 여기서 선제골을 서울시청이 기록합니다. 홈팀 서울시청이 이수빈의 선제골로 먼저 앞서갑니다. 확실히 코너킥에서 변수를 만들어냈던 서울시청이었어요. 이 헤딩으로 떨어뜨려준 공이 이수빈 선수와 함께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윤영골 골키퍼도 막아낼 수가 없는 골이었어요. 서울시청의 18번 이수빈 선수가 팀의 첫 골을 성공시킵니다. 저는 일격을 맞았어요. 박세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올려줬고 반대편 박스 안쪽 떨어진 공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일단 뒤쪽으로 왼쪽 측면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나이 쪽 연결 안 됐고요. 박스 안쪽 슛!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전진 패스 나이 쪽 나희 한번 접어놓고 아스나 전진 패스 막혔습니다. 그래도 볼을 지켜주고요. 나희 스피드 살려봅니다. 나희 박스 안쪽 패스 연결 박스 안쪽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오른발 슈팅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박예은의 슈팅이었는데 아스나가 직접 치고 올라갑니다. 오른쪽 박세라에게 뒷공간 패스 수비 헤더 경합 나희 이겨냈고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경주한 수원 나희에게 박스 안쪽 나희 공간 있어요. 나희 안쪽으로 접어놓고 나희 왼발 들어갑니다. 동점골 기록합니다. 나희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합니다. 이제 스코어는 1-1. 확실히 저렇게 나희에게 공간을 내주면 나희는 스스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선수예요. 경주한선의 15번 나희 선수가 첫 골을 기록합니다. 네, 나희 선수가 벤츠를 향해 세리머니도 한번 보여줬고요. 왼쪽 측면 김상은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지현이 중앙으로 나희 오른발 오! 환상적인 오른발 슛을 보여줬습니다. 나희 뒤쪽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박세라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나희 동점골 장면과 비슷한 위치 크로스 막아냈습니다. 류지수 손윤희가 전방 나희에게 나희
공간이 또 있거든요. 나희 박스 안쪽 스피드 살립니다. 나희 컵백. 수비가 공간을 잘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중앙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오른쪽 잘 돌려줬습니다. 손윤이 공간 많습니다. 손윤이 오른쪽 열어줬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박스 안쪽 왼발 슛 정면. 서지현의 슈팅이었습니다. 김상은을 빼주고요. 이네스를 투입합니다. 짧은 패스 오른쪽 열어주는 패스 여기서 뚫렸습니다. 장은미 장은미 박스 안쪽 슛 골대. 장은미의 슈팅 골대를 때립니다. 류지수가 프리킥 준비합니다. 네, 이 프리킥을 마지막으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어떤 전술을 가져오고 선수들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시청과 경주한수원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골라인 안쪽에서 잡아냈고 이네스 박스 안쪽 이네스 개인기 부려봅니다. 안쪽으로 다시 이네스 이어봤습니다. 크로스 굴절 됐는데요. 나희 여유롭게 그대로 슈팅 정면이었습니다. 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나희 측면에 빠져있고요. 나희 스피드 살립니다. 완벽하게 뚫어냈습니다. 컵백 뒤쪽으로 흘렀고 중앙에서 이네스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올라가는 박세라 크로스 날카롭게 유재수가 빠르게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반칙 아니에요. 나이 압박 성공 중앙으로 풀어 나왔습니다. 빙글 돌면서 중앙에서 왼쪽 열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들어가면서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만 위력이 약했습니다. 볼을 빼앗겼습니다. 빙글 돌면서 볼 잡아냈습니다. 올라가는 김소희. 김소희 스텝오버 이후에 박스 안쪽에서 패스 연결 하지만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정영화가 길게 걷어냈고요. 오히려 경주의 역습 툭 치고 달립니다. 이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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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안쪽 슈퍼 세이브. 좋은 수비 서황수. 아 지금은 박스 안쪽에서 좋은 수비 보여줬습니다. 손윤이 올려줬습니다. 헤더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패스 연결 됐습니다. 나희 이네스에게 이네스 나희에게 나희 슈팅 빗 맞았습니다. 세컨볼 수비가 바깥쪽으로 일단 먼저 걷어냅니다. 이번에 서울시청 역습으로 올라갑니다. 중앙에서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오른쪽 측면에서 뒤로 빼줬고 바로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헤더 높게 뜬 공 유니선 내줬고 여기서 슛! 골! 다시 앞서갑니다. 서울시청 스코어 2-1. 아 후반전에 서울시청이 먼저 골을 기록합니다. 아 이게 중앙에서 높게 뜬 공을 집중력을 발휘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7번 김소희 선수가 팀의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킵니다. 아 김소희 선수가 첫 번째 슈팅은 수비에게 막혔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왼발로 잘 밀어 넣었어요. 이렇게 되면 송주희 감독은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죠. 아 이번 시즌 확실히 서울시청 쉽지 않은 팀이 됐습니다. 빼줬고 왼발 슈팅 정면이었습니다. 유재수가 안정적으로 잡아냈습니다.
거기다 득점력도 폭발하고 있고요. 나희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나희 이겨내고 오른발 바깥쪽으로 걷어냅니다. 서현숙의 좋은 수비. 2대1로 뒤지고 있습니다. 붙여줬습니다. 펀칭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높게 뜬 공 굴절됐는데요. 중앙으로 나희 강하게 붙어줬습니다. 나희 다시 박예은 박스 안쪽에 선수 많습니다. 여민지 쪽 서현숙 헤더 나희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나희. 아 확실히 나희가 팀을 구해내고 있어요. 오늘 경기 두 골째. 그리고 오늘 두 골을 추가하면서 본인의 시즌 4호 골을 기록합니다. 경주원성 15번 나희 선수가 팀의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나희에게 이렇게 공간을 주면은 바로 또 날카로운 슈팅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다시 경기 원점이 됩니다. 오늘 골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 양팀 간의 경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대로 경기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격 지역에서 선수들이 더 활개칠 수가 있죠. 반칙 아니에요. 이겨냈습니다. 이네스 크로스 여민지 오버헤드킥을 시도해봤습니다만 빗맞았습니다. 물론 유영실 감독은 유영아와 박은선이 유영아 6골 박은선 3골 이렇게 팀을 이끌고 있지만 한채린 쪽에서도 득점을 바라고 있을 거예요. 나이가 밟아줬습니다. 아스나 등지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아스나 빠르게 올라갑니다. 잘 빼줬습니다. 나희 일단 태클로 걷어냈습니다. 지금 좋은 수비 보여줬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경주한 수원 올려줬습니다. 헤더 윗금을. 아스나의 헤더였는데 중앙에서 나희 박예은 아크 정면 여민지 오른쪽까지 연결됐습니다. 이네스 슛! 서현숙이 걷어냈습니다. 흔들면서 박세라 중앙으로 연결 공간 있습니다. 그대로 슛! 정면 위력이 약했습니다. 정영화가 직접 치고 올라갑니다. 왼쪽 내줬고요. 나희 1대1 시도합니다. 나희 안쪽으로 칩니다. 컷백 그대로 슛! 굴절되면서 위력이 약해졌습니다. 저 좁은 지역에서도 볼을 살려 나오네요. 뒷공간 한 번에 윤영근이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경주도 이런 서울의 공격을 경기를 해야 돼요. 나희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나희 오른발 슈팅 막아냈고 세컨볼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골키퍼 차징이 선언됐습니다. 아스나 돌아섰습니다. 공격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나희 공간 많습니다. 나희 스피드로 살려냈습니다. 다시 빼줬습니다. 반대쪽 붙여줍니다. 헤더까지 연결을 했습니다만 위력이 약했습니다. 나이가 넘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오늘 많이 뛰었거든요. 일단 의료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희가 일단 들것에 실려서 경기장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희 선수는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톡톡히 해줬고요.
여민지 주고 들어갔는데요. 여민지의 패스가 살짝 길었습니다. 원투 패스로 풀어 나오고 있는 서울시청. 오히려 서울시청이 역습이에요. 왼쪽 한채린. 한채린 크로스 날카롭게 붙여줬습니다. 헤더 오른쪽. 나이스 헤더 김소희. 아 김소희 헤더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전지 패스. 여민지가 왼쪽 측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짧게 주고 아스나 돌아섰습니다. 이네스 터치해냈는데요. 유재수가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자, 김민지 선수가 교체 투입됐기 때문에 좀 더 뛰어줘야 됩니다. 김민지 쪽으로 투입을 해줬는데요. 오히려 이네스가 쫓아갑니다. 이네스 몸으로 이겨냈습니다. 이네스 공격수자 많습니다. 크로스 잡아냈습니다. 유재수 좋은 세이브. 백두에 붙여줬습니다. 헤더 멀리 가지 않았어요. 치고 올라갑니다. 그대로 슛! 윤영근 정면. 다시 김우리. 무리하지 않습니다. 전방으로 붙여줬어요. 수비 헤더. 세컨볼. 오른발 슛! 정면이었습니다. 이어받은 아스나. 왼쪽 여민지에게 연결됐습니다. 여민지 크로스 뒤쪽으로 흘렀고 이네스 크로스 수비 헤더 세컨볼. 한 번에 오른쪽을 봤습니다. 패스가 짧았어요. 네 이렇게 양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양팀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고요. 서울시청은 두 경기 연속으로 무승부, 그리고 경주한수원은 이 3연승을 마감 짓게 됩니다.